울금역의 경북선 횡단 6교죠. 이걸 넘어가면은 황산공원으로 이어집니다. 또 벚꽃 시즌이 되면은 장관입니다. 정면에 비추는 데가 정산 외성입니다. 좌측이 청룡봉, 우측이 백호봉입니다. 울금 봉산이죠. 황산 공원의 모습이 휑하게 느껴지네요. 중부 광장이라고 그려놨네요. 대파리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지금 울금 황산공원에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비추는 것은 뎁사리가 조성된 곳이죠. 강에서 피면은 갈대요. 밭에서 피면은 억새라. 울금 오봉산과 황산 록. 아, 보기 좋습니다. 박일남의 갈대의 순정이 생각나네요. 사나이 우는 마음 그 누가 아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사랑에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으라.
저 갑니다. 흐쌔비. 황산공원 전망대. 과거와 현재의 수륙 교통 중심지 황산 역참이라고 해놨습니다. 황산역은 1800년 당시 8,800명이 넘는 역리역의 업무를 담당하는 아전, 노비가 소수된 것은 물론 46마리의 말도 배치되는 등 영남 지역 최대의 역이라고 하네요. 황산공원 안내도. 황산공원을 보고 왔죠.